민간합동조사단이 지난 8월 20일부터 약 4개월 동안 조사한 BMW 차량 화재와 관련된 제작 결함 조사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화재의 근본 원인으로 지목된 EGR 쿨러의 균열은 제작사의 설계 용량 부족에 기인합니다. EGR 쿨러의 연료용량 부족 또는 과도한 EGR 사용에 의한 보일링 발생으로 EGR 쿨러의 균열과 냉각수 누수로 이어지는 설계 오류와 EGR 모듈의 복합적인 결함이 원인이고 특정 운전 조건에서 화재로 발생하게 됩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화재가 많지 않느냐 하는 의혹에 대해서 검토 결과 동일한 배출가스를 규제하고 있는 배출가스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영국이나 독일과 비교했을 때 유사한 비율의 발생률을 확인하였습니다.